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로문화재단 한옥문화공간 상촌재에서 우리나라의 절기에 대해 알아가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4절기는 지구에서 관측한 태양의 위치에 따라 계절의 변화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요. 지구가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기준으로 움직임 각도가 15도일 때마다 하나씩 붙였습니다.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360도이기 때문에 15도 간격으로 나누면 총 24절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농사가 중요했던 우리 선조들은 24절기를 농사에 유용하게 사용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4절기 중 겨울절기 6가지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각 절기의 의미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상 주변 곳곳의 재료로도 언제 어디서든 겨울절기를 즐길 수 있으니 모두 함께 재밌고 알찬 겨울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입동은 겨울로 들어선다는 의미에 맞게 겨울채비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땅속에 굴을 파 숨어 들어가고 나무들도 영양분 소모를 줄이기 위해 나뭇잎을 떨어뜨리죠. 겨울에는 연날리기와 같은 민속놀이도 즐겨했는데요. 겨울바람을 이용해 연을 띄워보세요. 내가 직접 만든 연을 날린다면 더욱 뿌듯하겠죠? 지느러미가 있는 쪽이 앞면입니다. 뒷면에 살대를 빼고 앞면을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그 다음 연의 꼬리를 달아줄 겁니다. 긴 살대의 밑쪽에 꼬리를 끼고 아래 위로 살대를 끼워주세요. 짧은 살대는 위쪽으로 휘게 한 다음 왼쪽 오른쪽에 꽂아주시고 두 살대가 교차하는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앞면 지느러미 구멍에 실을 묶어주면 완성!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며 눈이 내릴 정도의 추위가 오는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한겨울에 든 것은 아니고 아직 따스한 햇살이 비칠 때라 작은 봄, 소춘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때는 한 해 동안 기른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해 조상님께 감사의 예를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버선을 만들며 무병장수와 복을 기원하였습니다. 버선을 뒤집어줍니다. 이때 젓가락이나 끝이 뾰족한 펜을 활용해 뒤집어주면 훨씬 수월합니다. 솜을 적당히 넣어주고 버선 입구를 자릅니다. 그 입구에 맞게 리본도 잘라서 양쪽 리본 끝을 고정하고요. 발목 중간에 옷고름 매듭을 지어줍니다. 버선 코 끝에도 바느질로 테스를 달고 고리를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한겨울을 알리는 절기로 1년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한기이기도 합니다. 농사일은 한가하고 가을 동안 수확한 곡식들이 곳간에 쌓여 있기에
차 한잔 하며 휴식기를 보내기 좋을 때예요. 우리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여봅시다. 특히 연귤차는 비타민이 풍부하여 겨울철 감기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추운 겨울 차 한 잔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동지는 작은 선로도 불렸는데요.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동지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라는 말을 하면서 동지 무렵에는 연말연시 인사 나누기, 새해 달력 주고받기 등의 풍습이 있었대요. 그 풍습을 체험해보는 새해 달력 만들기. 각 계절에 맞게 달력을 꾸며 이웃과 나눠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림, 스티커 등으로 나만의 달력을 만들어봅시다. 사진을 붙여도 좋고요. 실을 쓰거나 낙엽을 활용해도 예쁠 것 같아요. 종이를 접고 오려 눈송이도 만들어보세요. 내지를 다 꾸몄다면 받침대 위에 올려두고 플라스틱 링으로 닫아줍니다. 링은 여닫는 게 자유로워 달력 외에 여러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환 무렵이 가장 추워 전국적으로 최저 기온을 나타내는 시기입니다. 절기의 명칭들이 중국 화북 지방을 기준으로 했기에 우리한테는 대한보다 소환 때가 더 춥다는데요. 대한이 소한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뇌 활동이 멈춰 체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발이나 정수리 쪽으로 나가는 온기가 많아 체온을 따뜻이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수면 양말을 신은 채로 수면에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추운 겨울밤 수면 양말과 달콤한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24절기 가운데 마지막 24번째 절기인 대한은 큰 추위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후 오는 절기라서 상대적으로 날씨가 따뜻한 제주도에는 벌써 봄이 오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 복을 뜨는 복조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종이는 접어야 할 선이 미리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따라와 주세요. 우선 내 귀퉁이를 안쪽으로 모으는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3등분을 접어주시고요. 종이를 편 후 작은 세모가 있는 면을 위아래로 두고 이걸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앞면이 될 부분은 안쪽으로 뒷면이 될 부분을 위쪽으로 덮어서 접으면 복주머니 완성입니다. 복주머니 위에 자수를 붙이고 복조리와 복주머니를 연결하며 새해 복을 가득 담아보세요.
이렇게 벽에 붙이거나 문 앞에 걸 수도 있답니다. 이번 시간은 24절기 중 겨울의 6절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절기마다 속담과 노래를 통해 추위를 피하고 계절을 벗삼아 살았던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남은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가 들려드린 절기 이야기와 함께 즐겁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